동네에 목욕탕 집이라 하면은 동네 유지였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동네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. 아, 코로나만 끝나면 좋아지겠지.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공요금이 올라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대책이 없고 어떻게 폐업을 잘할 거냐. 목욕탕을 한 지가 40년, 만 39년을 했고요. 대구의 목욕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름은 사공근입니다. 모두 다른 업계들도 다들 어렵겠지만은 목욕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,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. 그래도 코로나가 생겼을 때에는 요거 한 3개월만 잘 넘기면은 정상화 될 거다. 한 6개월만 잘 넘기면 정상화 될 거다.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업주들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1,000만 원, 2,000만 원, 큰 집들 1억만 밀어야만 정상화 될 때까지 익하면서 버텨왔는데 여유가 좀 있는 집들은 그래도 오늘날까지 버텨왔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도태가 되어버립니다. 대구가 19년도에 330개가 됐었거든요. 330개 업소가 매년 10%씩 줄어들고 지금 현재가 등록증을 살아있는 집이 240군데야. 휴업 상태를 빼고 나면은 200군데가 조금 모자라는 상태.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려고 손님이 어느 정도 조금 불어나나 싶은 이런 시기에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게 그만 닥쳤다니까, 복병이. 이제는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. 나름대로 코로나 때는 아, 코로나만 끝나면 좋아지겠지.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공요금이 올라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대책이 없고 아무런 뭐 희망이 없어졌다는 얘기. 그리 전부 다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상화를 시켜서 영업을 할 거냐.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폐업을 잘할 거냐.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을 용도를 바꿔서 쓸 거냐. 그것이 우선이라는 얘기. 공공요금, 가스요금. 최고 문제가 가스요금인데 다른 업종에는 부재허에 속하거든요. 그런데 목욕업종에는 물과 가스 원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타격이 가장 많다라는 거. 우리 집 같은 걸로 보면은 작년 12월 달 기준 같으마 1월 달에 낸 요금이 전기세야, 수도세야, 가스요금 이거를 합해서 1,700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 1월 달 같으마 2,500만 원. 가스요금, 전기요금, 수도요금을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하마 우리 목욕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. 대구에서 지금 현재가 7,500원에서 8,000원이 목욕요금의 평균치인데 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. 만 원이 넘어가면은 당장 손님이 없다는 얘기. 가장 손님이 오겠나?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?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도 고생했으니까 요거를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두 번에 하든지 세 번이나 한 6개월 만에 하든지 4개월 만에 하든지 사회 충격이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론은 돌고 있어요.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자, 이거를 폐업을 하고 나면은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대출권이 다 걸려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뭐 대출해준다, 뭐 저리 대출해준다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목욕탕을 하니까 신용대출권도 걸려 있고 이런 사람들은 폐업을 해버리면은 대출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. 대출을 갚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. 그런 사람도 일부 폐업을 하고 나면은 다른 용도로 건물을 써야 되는데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. 그리고 거의 두 분류로 나누면 되지. 그래서 한 15% 정도는 폐업은 아니고 휴업 상태. 옛날에 목욕탕을 할 적에는 사실은 오세요 붙이 경비가 안 나왔어요. 경비가 들어가는 게 없었다는 얘기. 쉽게 말하면 40년 전에 목욕할 때는 탕 안에 때가 둥둥 뜨마 목욕장 가서 때를 건졌다는 얘기. 그래 하니까 물세, 전기세 이런 것도 별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동네에 목욕탕 집이라 하면은 동네 유지였어요. 동네 유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동네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. 동네 거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목욕탕이라는 게 지금도 그래요. 목욕을 많이 오는 세대들이 아예 노인네도 아니고 중간 노인네. 그리 아예 노인네들은 경로당으로 간다니까. 소통회장이 경로당. 그런데 거기에 가기에 좀 끌끌한 사람이 있잖아요. 그 가기는 좀 일찍다.
이런 사람들은 목욕탕에 소통의 자리라. 여기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옆집 얘기도 듣고 우리 집에 고구마 캤다고 목욕하면서 고구마 삶아가지고 와요. 그리고 이곳에 갈로 먹고 그러고 우리 집에 또 배추 농사 짓다고 배추 이쯤 부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갈로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하던 것이 코로나 생기면서 거기 싹 바뀌었잖아요. 음식 못 먹게 해버리고 말 못 하더라고. 공공요금이 뭐 이것이 한 달 있다 끝나고 1년 있다 끝날 것 같아 막 우리 요거 끝날 때까지 조금 할인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거는 희망 없는 소리고 대구의 모욕협회 회장으로서 정부에다가 지방정부에다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. 전북이라든가 서울, 대전 이런 데를 하고 있는 거를 가가지고 견학을 가보니까 모욕 바우처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좀 내력이 안 되는 노인네들과 생활보호 대상자들 복지 차원에서 한 달에 두 번만 모욕 좀 시켜달라 정부에서 모욕 티켓을 정부에서 발행을 해주마 그 표를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들 모욕 못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어느 모욕탕에 가더라도 모욕을 하고 그 티켓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가서 돈을 받아오는 걸로 그 이제 모욕 바우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. 군데군데로 서울에도 몇 군데 하고 있고 각 구청마다 하고 있는데 강력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전북이 강력을 하고 있고요. 대전시가 강력을 하고 있어요. 대구 경북은 하는 것도 없고요. 지자체 하나도 없고 대구에도 강력이 좀 힘들면 조금 여유 있는 구청이라도 미리 사업을 시작을 하면 다른 시에 다른 구에서도 좀 따라하지 않겠느냐.